안녕하세요. 엔카 매거진 에디터 곤잘로입니다. 짜잔! 오늘은 아반떼 하이브리드, 이게 뭐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차는 아반떼 하이브리드 인스퍼레이션 등급이고요. 옵션으로서 17인치 휠, 그리고 썬루프가 들어가서 총 가격은 2,887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1.6 노말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컬러는 1.6 노말과 마찬가지로 총 9가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컬러는 폴라와이드 컬러, 역시나 소카나 그린카에 많이 들어가는 컬러죠. 네, 아주 순백색의 아주 네, 두부두부한 인상을 품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1.6 가솔린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친환경 차들, 그리고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전용 디자인을 차별화해서 일반 가솔린 모델과 좀 다르게 구성하는 게 대세였는데요. 또 요즘 트렌드는 바뀌어서 가솔린 모델과 차이를 두지 않는 게 트렌드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아반떼도 다크크롬 라디에이터 그릴, LED 헤드램프, 뭐 17인치 휠의 디자인, 이런 것들이 전부 1.6 가솔린과 동일합니다. 심지어 하이브리드 배지도 없더라고요. 오케이. 이게 뭐고? 봐야겠다. 네. 이게 뭐고? 인스퍼레이션 등급의 디테일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3구짜리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 기본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 여기 에어로 타입 와이퍼, 인스퍼레이션의 특권이죠. 에어로 타입 와이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윈도우 몰딩 하단부에 크롬 장식이 들어갑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 기본형인 스마트, 그리고 중간급인 모던은 이 크롬 벨트라인 몰딩이 빠지고 창틀 자체가 전부 다 밋밋한 까만색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또 오시면 앞쪽과 마찬가지로 LED의 광원을 쓴 테일램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쯤에 원래 하이브리드 배지가 들어가야 될 텐데 없어요. 네, 원가 절감인가? 네. 휠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있는 17인치 휠은 29만원짜리 옵션 사양이라고 합니다. 최고 등급인 아반떼 하이브리드 인스퍼레이션 등급을 살지언정 16인치 휠이 제공되는데요. 참고로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기본형부터 16인치 휠을 달고 나온다고 합니다. 1.6 가솔린 같은 경우는 15인치 스틸 휠을 달고 나오는데 이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옵션의 구성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인테리어에서도 옵션의 차이가 납니다. 인테리어로 가시죠. 막 깔끔한데? 이게 뭐고? 시승차의 인테리어 컬러는 모던 그레이 컬러입니다. 그레이보다는 아이보리에 좀 가까운 것 같은데 아반떼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중간급인 모던부터 이 모던 그레이 인테리어 컬러를 선택할 수가 있고 추가금은 따로 받질 않습니다. 그런데 투톤으로 컬러가 좀 이채롭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라면 무조건 네, 이 모던 그레이 컬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는 천연 가죽을 발라놨습니다. 인스퍼레이션만 이렇게 천연 가죽으로 들어가는데요. 질감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트 뒤편에는 패브릭을 써서 좀 다채로운 느낌을 냈는데요. 마감도 인조가죽 사양의 아반떼보다는 좀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저희가 봐왔던 아반떼 가솔린 모델들, 그리고 N9 모델은 이렇게 옆구리 부분 보시면 봉제선은 상당히 일정하게 잘 시트의 마감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케바케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시트의 마감도 봉제선도 되게 잘 마무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인테리어 전반적인 디자인은 1.6 가솔린과 100% 동일합니다. 그런데 구성 면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CN7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기본형인 스마트부터 프로트 에어컨,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및 오토홀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무조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 깊이 가변형 컵홀더도 기본형부터 들어가죠. 그런데 반면에 1.6 가솔린의 경우에는 등급을 올리거나 옵션을 이것저것 더해야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나머지는 거의 다 동일합니다. 최고 등급답게 클러스터부터 모니터까지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요. 컬러 변경이 가능한 앰비언트 무드램프,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 신형 맵 등 테두리가 얇아진 룸미러도 모두 똑같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뒷좌석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일단 뭐 현대차답게 실내 공간이 딱 봐도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문도 활짝 열리고요.
문턱도 낮아서 뒷좌석의 활용도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앉아보니까 이게 극대화가 되네요. 특히나 무릎 공간이 상당히 여유롭고 지금 선루프가 적용되어 있어서 머리 쪽 공간은 살짝 갑갑하긴 해요. 그래도 뭐 시트가 말랑말랑하고 착자감이 좋아서 뒤에 장시간 타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옵션도 한번 살펴볼게요. 인스퍼레이션 등급은 뒷좌석 편의 장비도 아주 가득 품고 있습니다. 후석 송풍구, 뒷좌석 가운데 암레스트, 6대4 폴딩 시트도 무조건 기본으로 달고 있고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열선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 열선 시트는 앞좌석 모니터를 통해서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뭐 패밀리카로 써도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너무 좋아요. 진짜 상품성이 대박. 이거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어. 네, 마지막으로 트렁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여기 버튼을 누르면 짜잔! 예전에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가 트렁크 쪽에 있어서 트렁크 공간이 좁다 이런 뭐 편견 아닌 편견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똑같습니다. 1.6 가솔린 모델과 동등한 수준의 트렁크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요. 이 배터리는 2열 시트 바닥으로 내려갔다고 해요. 그래서 트렁크 공간을 아주 잘 활용한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트렁크 공간은 아주 여유롭고 아반떼 인스퍼레이션 등급은 6대4 폴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레버를 폴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네, 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 약간 차 밖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로. 오, 진짜 괜찮은데? 이게 뭐고? 네, 주행하면서 아반떼 하이브리드 모델의 특성들, 주행 특성들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트레인은 코나 하이브리드 그리고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와 완전 동일합니다. 최대 토크 105마력짜리 1.6L 가솔린 엔진을 품고 있고요. 여기에 배터리를 물려서 시스템 총출력이 141마력에 이릅니다. 사실 이 숫자만 놓고 봤을 땐 1.6 가솔린 노멀 모델보다 최고 출력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출력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구동용 배터리가 충분할 때에는 꽤 괜찮은 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컴팩트 세단에서 20마력 차이가 난다는 건 꽤 큰 차이가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 배터리 그리고 모터의 무게 때문에 아반떼 하이브리드 모델이 1.6 가솔린보다 조금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출력의 차이가 확 도드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일상 주행에서는 나쁘지 않은 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려스러운 건 변속기입니다. 다른 현대 기아차 하이브리드 모델과 마찬가지로 6단 듀얼 클러치 미션을 달고 나오는데요. 하이브리드 전용의 6단 DCT라고 합니다만 나중에 내구성이 괜찮을까라는 의문이 조금 들긴 합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개인차로 벨로스터 1.6 터보를 타고 있고 그 전에는 코나 1.6 터보를 탔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진짜 신기하게도 누적 주행거리 5,000km 가까이 됐을 때 변속기 컨디션이 확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면 반클러치를 쓰는 구간이 좀 더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변속기에서 철컹철컹 거리는 소리가 난다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린카나 소카 같은 걸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코나 하이브리드 이런 거 타보시면 누적 주행거리가 조금 쌓인 친구들은 변속기가 진짜 이상하게 굴 때가 있어요. 특히나 막히는 시내 구간에서 상당히 거친 변속감을 보인다거나 엔진이 켜졌을 때 몇 단을 넣어야 될지 몰라서 좀 멍 때린다거나 이런 현상이 가끔씩 있는데 저희가 제공받은 시승차가 누적 주행거리 1000km를 갓 넘은 차여서 완전 새 차 수준이어서 아직까지는 변속감이 눈에 띄게 나쁘진 않고 오히려 기대보다 좀 더 부드럽네? 부드럽게 움직이네? 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사고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이 6단 DCT가 지금과 같은 부드러운 느낌을 낼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어떨까? 변속기가 오랫동안 타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그런 걱정이 조금 남긴 합니다. 지금 이 시승차 17인치 휠 기준 공인 복합 연비는 19.5km/L입니다. 사실 이 숫자만 놓고 봤을 땐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보다 연비가 조금 나쁘거든요. 그래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시내에서는 리터당 20km 그냥 가뿐하게 넘고요. 아무렇게나 막 몰아도 연비가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차를 소유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확실히 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칭찬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승차감인데요. 일전에 1.6 가솔린 모델을 탔을 때도 아반떼 승차감 되게 괜찮아졌다, 되게 유연해졌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반떼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고 있으니까 그 장점이 조금 더 부각되는 듯합니다. 현대기아 자동차의 컴팩트 하이브리드 모델들, 예를 들면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코나 하이브리드는 후륜 멀티링크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썩 좋진 않습니다.
좋게 포장해서 말씀드리면 경쾌하다, 뭐 젊은 감각이다 라고 포장할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편한 승차감은 아니거든요. 그에 반해서 이 CN7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조금 더 유연한 그리고 조금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비 괜찮지, 승차감 괜찮지, 실내 공간 넓지 하다 보니까 소나타 2.0 가솔린 모델 보시는 분들이 만약 이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사신다면 만족도가 좀 더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보태서 정숙성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아졌는데요. 2년 전쯤에 제가 아반떼 AD 모델, 아반떼 AD 스포츠 모델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아반떼 AD가 조금 시끄러웠거든요. 물론 아반떼 MD 시절에 비해서 그때도 많이 조용해졌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이 CN7 아반떼는 더 조용해진 듯한 느낌입니다. 특히나 이 하부 소음이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절제된 느낌이 들어서 정숙성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일취월장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소음 면에서 딱 하나 아쉬운 점을 꼽자면 이 엔진음인데요.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이브리드 모델에 들어가는 1.6 카파 엔진이 상당히 껄끄러운 음색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들리시나요? 이렇게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면 당연히 엔진이 개입하게 되는데 모터와 엔진이 화합하는 과정 자체는 상당히 매끄러울지언정 엔진 사운드로부터 들리는 그런 이질감 때문에 불쾌함이 조금 남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스포츠 모드를 두면 엔진이 무조건 개입하게 되는데 출력 면에 있어서는 모자람 없지만 뭔가 이런 감성적인 부분을 조금 더 다듬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 브레이크 여전히 어색합니다. 그런데 이 CN7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최고 등급인 인스퍼레이션을 사도 패들 시프트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모니터 상에서도 회생 제동의 단계를 조절할 수 없는데 이 부분은 좀 업데이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고? 분명히 100% 완벽한 차는 아닙니다. 엔진 사운드, 변속기, 그리고 제동감에 있어서 조금 가다듬을 여지가 남아있는 차긴 한데요.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 있어서는 현대자동차 하이브리드 컴팩트 세단의 완성도가 상당히 좋아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워트레인 구성 그리고 출력 면에서 달라진 건 없지만 오랫동안 쓰인 파워트레인인 만큼 품질 면에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이 들고요. 효율 면에 있어서도 여전히 우수한 연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차감 그리고 정숙성 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진화했다라고 평가해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아반떼 하이브리드 모델은 기본형의 상품 구성, 패키징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값 대비 가치 면에 있어서도 모자랄 데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제 주변에서 효율 좋고 패키징 좋고 스타일 좋고 가성비 좋은 출퇴근 머신을 찾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저는 무조건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추천할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지금까지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주행성과 안팎의 특징들을 살펴봤습니다. 역시 하이브리드 모델답게 이 연비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승차감도 아이오닉과 코나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꽤 괜찮은 주행성과 승차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이게 뭐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